대장간 장인이 사용하던 화목난로, 화력 좋고 튼튼하고 연기적인 가스통 난로, 대장간 손님 요청으로 만들다. 아우,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제품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고, 난로인데 우리 사장님이 LPG 가스통을 어떻게 버리는 거, 다 수명을 다한 거를 구하다가 아이, 신통방통한 난로를 하나 개발해 놓으셨네요. 우리 그 사장님은 이게 철공 일만 한 수십 년 동안 해오신 사장님이신데, 이 공장에 난로가 필요해가지고, 뭐 보이시죠? 그 안에 이거 뭐라고 하죠?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대장간. 불 때서 만드는 대장간. 아우, 저 방 진짜 크다. 예전에 이제 큰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에 화목 보일러 큰 거를 이제 개발해서 파셨던 것 같아요. 화목 보일러 해서 파시다가 공장 구석을 보니까 그동안 그 사장님이 사업장에 이렇게 난로를 만들어서 파셨네요. 아, 저 사용하셨네요. 판 게 아니고. 직전 옆에 것도 보니까 뭐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로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뭐 직접 다 그냥 대장간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가스통도 보여드릴까요? 네, 핵가스통 이렇게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뭐 제품이 이렇게 발전돼 왔네요. 발전돼 와서 현재 이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해놓으시고, 이거 뭐 우리 어르신들이 판매가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판매는 쉽지 않고, 사실 저는 그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반바 거치대를 좀 이렇게 주문 제작하러 왔다가, 요즘 반바가 많이 까탈스럽대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용을 하러 왔다가 이 사장님 이 난로에 딱 꽂혀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사장님 난로 한번 자랑 좀 해봐주세요. 뭐가 좋아요? 이 난로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의 어떤 이름을 걸고. 이제 거꾸로 타는 난로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지면. 아, 거꾸로 타는 난로라고? 네. 돌아다니는 난로네. 불꼬리 연기, 불기가. 연기가 안 난다. 연기가 안 난다고요? 네, 안으로 쏙 들어가고 빠져. 아, 쏙 들어가서 사장님 뻥 아니시죠? 아이고, 어르신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뻥이라면 단어를 쓰고. 예, 뻥은 아니시고, 사장님이 수년간 사용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연기가 안 난다. 일단 굴뚝으로. 네. 뭐 안 나게 하겠어요. 그게 뭐 좀 빼가지고 굴뚝 빼서 빼놓으면 되죠. 예예, 굴뚝으로 나가니까 뭐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옆에 있는 거 이거 고구마. 아, 고구마. 고구마도 구워 먹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건 이제 고기 구워먹고. 고기 구워먹고? 불판. 아, 고기 삼겹살 구워 드셔봤어요? 그렇죠. 우리 겨울에는 많이. 아유, 고기도 구워먹고, 뭐 하여튼 주전자 올려놓고 이러면 되겠네요. 제습기. 그 다음에 밑에는? 불 조절은 어떻게 해요? 네, 불 조절. 아, 불 조절. 아, 진짜 고장 나고 싶어도 날 방법이 없겠네. 고장은 안 나죠. 고장은 안 나. 그러니까 고장 나고 싶어도 날 방법이 없고. 쟤는 어떻게 벌었네요? 쟤는 여기서. 아, 그게 쟤. 밑으로 다 떨어지네. 밑으로 자동으로 다 떨어지네? 네. 아, 그러면 요 위에 통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쟤가 쌓이면은? 아니, 거기는 제가 안 쌓이죠. 아, 많은 재는 안 쌓이겠네, 거기에. 뭐, 아유, 그게 뭐, 겨울에, 여름에 물 한번 싹 뿌리면 다 되겠네. 아, 여기에는. 네. 아, 밑에서 재만, 예. 치고 올라가니까. 와, 기가 막힌데, 사장님. 이 제품 제가 갖다 팔아도 되겠어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우리 이거를 꼭 필요하신 분들 소개해드려가지고, 좋은 제품 알선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이, 가스통이 일반 통하고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철판 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특수광이에요. 가스통 압축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불을 오랫동안 먹어도 이게 잘
손상이 안 되죠? 예. 예, 뭐 그거는 제가 재질이 틀려서 제가 금속을 또 다뤘기 때문에 금속의 원재료를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좋은 제품 많이 애용하셔가지고 좀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